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국토부가 내일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정지를 현장 방문한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를 지원한다 이런 명목인데 기자들한테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야바위를 끼워놨어요. 우선 내일 방문 예정지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종점 원안인 양서면 인근, 그리고 변경안이죠. 김건희 땅이 있는 강상면 인근, 그리고 여기 한 군데가 추가되어 있는데 양평군이 요구했던 강하IC 인근, 이렇게 세 군데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들한테 미리 계획서를 배포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노선도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자, 이게 국토부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현장 취재 계획서인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에서도 출발하고 세종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버스 타고 출발을 하겠죠.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이 용역을 맡고 있던 용역회사 관계자도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노선도를 하나 첨부를 했는데 바로 이 노선도입니다. 보시면 많이들 보신 그림과 유사해요. 맨 위에 빨간 선은 원안 노선이고요. 아래에 파란색 노선은 변경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보라색으로 점선으로 찍혀있는 노선이 있죠. 이게 양평군이 요구하던 강하IC를 신설할 경우에 노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직선으로 L자로 딱 꺾여 있어요. 근데 원안 노선과 변경한 노선만 보시면 기존에 알려진 노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5월에 국토부가 공개했던 노선도하고 한번 겹쳐보죠. 이게 가장 정확한 노선도일 겁니다. 겹쳐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그래픽 노선도하고 겹쳐보면 이 역시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원안 노선과 변경한 노선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L자로 90도 가까이 꺾여 있는 강하IC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양평군이나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종점을 원안 그대로 두고 양서면에 두고 강하IC만 중간에 설치를 하면 이렇게 노선이 90도 가까이 꺾인다. 예, 이런 노선도를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야바위가 숨겨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이 자료를 기자들한테 배포하기 나흘 전에 지난 7일에 참고자료로 배포한 노선도가 있죠. 이 노선도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맨 위에 빨간 실선이 원안이고요. 아래 파란 점선이 변경안입니다. 그리고 빨간 실선 아래에 빨간색 점선으로 찍혀있는 그림 있죠. 이 노선이 바로 강하IC를 통과해서 양서면 종점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중간에 노란색 점이 찍혀있는 곳, 바로 여기가 강하IC예요. 이 노선도하고 이번에 기자들한테 배포한 노선도를 겹쳐보시면요. 확 다르죠. 원래 노선도는 기존 원안 노선과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이 남한강 아래 위로 뻗어 있는 남한강 중간을 가로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원안하고. 근데 국토부가 어제 기자들한테 배포한 노선도는 아래로 거의 수평으로 왔다가 수직으로 꺾여서 올라갑니다. 남한강 꺾여지는 지점, 아래에서 위로 꺾여지는 지점을 통과하는 걸로 노선도가 그려져 있어요. 강하IC 위치도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 원래 노선도는 지난해 7월에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 공문을 보내면서 첨부한 노선도입니다. 국토부도 그 노선도를 그대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지난 7일에도 참고자료로 배포를 했던 노선도입니다. 그런데 7일에 이런 노선도를 배포했다가 갑자기 어제 기자들한테 배포할 때는 90도로 꺾인 노선도를 배포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나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자, 그 중간 지점에 지난 9일에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그래픽을 보도하면서 L자로 아래쪽으로 확 휘어있는 이 파란색 선이 민주당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양평군이 요구했던 강하IC를 지날 경우에, 그리고 종점을 양서면에 그대로 둘 경우에 노선이 이렇게 꺾인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노선 변경 요구 당사자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김건희 특혜론을 주장하며 대안 반대에 나섰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강하IC가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민주당 주장처럼 종점을 원한대로 두고 강하IC를 설치하는 노선을 만들면 직선이던 노선이 L자에 가깝게 휘어진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가깝게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자에 가깝게 휘어져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비정상적인 노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나온 뒤에 국토부가 새로운 노선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그래픽 노선도하고 국토부가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노선도하고 한번 겹쳐보죠. 자, 강하 IC 위치만 갖고 국토부 노선도가 오히려 조선일보 노선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완전히 직선으로 갔다가 거의 직각으로 꺾여서 올라가죠. 마치 조선일보의 지침을 받아서 수정하기로도 한 듯이 L자로 꺾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노선도를 가지고 야바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선도를 이미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내일 현장 취재 참고해라 라면서 배포를 한 건데 내일 현장 취재 가고 나서 언론에는 어떤 노선도가 이제 보도가 될까요? 국토부가 제공한 L자로 꺾인, 거의 직각으로 꺾인 이 노선도가 언론을 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종편에서 이 노선도를 띄워놓고 여야에서 나와서 여당 쪽에서 그러겠죠. 자, 봐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양평군이 요구하는 대로 종점을 그대로 두고 강하 IC를 만들어버리면 저렇게 90도로 꺾인다. 고속도로가 저렇게 꺾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가는 강상면 변경안이다. 기존의 민주당과 양평군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노선이다. 그래서 강상면 변경안이 타당하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야바위 짓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겁니다. 언론이 이 노선도를 보도하면 또 종편에서 계속 여야에서 나와서 공방을 벌일 테고 이 노선도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또 언론 보도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무슨 회의하면서 이따만하게 또 프린트를 해오겠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선을 주장했던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국책사업을 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결정하면 될 일인데 민주당 안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난리예요. 김건희를 실드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국책사업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 노선도를 사전에 입수해서 보도를 해서 기미 좀 샜을 텐데요. 내일부터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시민언론 민들레 이 기사도 제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민들레 기사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